그래서 이렇게 한번 네,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석을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코드를 치면서 해야 되냐 하면 사실 안 그렇습니다. 요즘에 AI가 놀랍게 발전해서 이 챗GPT 혹시 이제 유료 버전 이용하시는 분들은 GPTs에 가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애널리스트 by ChatGPT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아까 했던 그 데이터셋을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데이터.csv 가져와서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여기 이거 있죠? 이거에 데이터 카드에 보면 about 데이터셋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하고 about 데이터셋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줘봅시다. instructions 하고 give me insight about this data 라고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나에게 인사이트를 줘 하고 한번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데이터를 read CSV 해서 읽어드린 다음에 head 하면 다섯 줄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줄 한번 얘가 관찰을 합니다. 그랬더니 33개 컬럼 이런 게 있습니다. ID 넘버 다이노시스 이렇게 있다. 네임 32는 MT인 것 같네요. 그래서 무시하거나 제거하면 될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ummary Statistics를 한번 보겠대요. 그래서 Replicability 하고 Value Count 앞에 있었죠. 그래서 Diagnosis가 B9과 Malignant가 몇 개인지를 네, 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 이렇게 표도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또 우리가 이렇게 뭐 변환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색깔도 바꿀 수도 있고 약간 좀 채집돼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9이 357개, malignant 212개이다. 그 다음에 impulse e번에서 SNS 한 다음에 중에서 피처 3개를 지금 골랐네요. 이걸 가지고 한번 히스트 플롯,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또 그려줬네요. 크게 볼까요? 이렇게 히스토그램도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malignant인 경우에 radius mean 값이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고 B9인 경우에는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고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radius가 커지면 커질수록 malignancy일 확률이 커졌었죠. 그게 딱 보입니다. 그리고 texture mean 같은 경우에도 이두 개의 분포가 약간 오른쪽으로 쏠려 있고 페리미터 민도 네, 마찬가지로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orrelation matrix 한번 했네요. 야, 30개를 다 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네, 높은 correlation을 보이는 것도 좀 있고 low correlation인 것들도 있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럼 뭘또 시켜볼까요? Do something more. 뭐, 뭔가 좀더 해봐. 라고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게으르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해보겠대요.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한번 해보겠대요. 이건 이제 차원 압축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30개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거를 낮은 차원으로, 저 차원으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여기 보니까 PCA를 했을 때 굉장히 서로 구분이 잘 되네요. 서로 거의 겹치는 것 없이 B9과 Malignant가 아주 잘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 Feature Importance를 한번 계산을 해봤네요. 이 피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그런 수치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시켰더니 Area Worst, Concave Points Worst 이런 식으로 남아있네요.
또 이제 수치가 이렇게 나와있고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예쁘네요. 리어버스트 탑10이 브라우저가 멈춰버렸습니다. 새로 붙이는 걸로 할게요. 챗GPT 요즘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 최근 며칠간. 한번 여기까지 보고 있었죠? 자, Feature Importance를 봤는데 이런 게 작동합니다. 그다음 이제 Pair Plot을 그려보려고 했는데 좀 오류가 발생해서 안 그려졌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뭘 해볼 수 있을까요? Feature Importance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떤 변수가 B9과 Malignance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쭉본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 5개로 예측을 했을 때와 안 중요한 거 5개로 예측을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까 한번 볼까요? 지금 랜덤 포레스트 클래스, 얘도 지금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그럼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2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중요한 거 5개, 하나는 덜 중요한 거 5개를 가지고 한번 예측을 각각 시켜보고 얼마나 정확도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Train two models. Model A will use top 5 important features. Model B will use bottom 5 important features. Compare the performance between the two models.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요청을 지금 했죠. 그런데 코드는 지금 제가 하나도 안 적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top 5 feature와 bottom 5 feature를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random forest top 5, random forest bottom 5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한 다음에 지금 precision recall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모델 A 같은 경우 accuracy가 0.96 굉장히 정확하네요. 호환 스코어도 0.97이 나오고 바텀 5를 가지고 해도 오, 80% 맞춥니다. 호환 스코어가 0.85가 나와요. 하지만 해서 워낙에 지금 우리가 PCLS 때도 봤지만 워낙에 이렇게 구분이 잘 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B9이냐 멀리건이냐가 사실 사람이 눈으로 보고도 진단을 웬만큼 하거든요. 그거를 자동화를 어떻게 보면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위에 5개 이 수치 5개를 뽑아가지고 만약에 분석을 하면 그거 가지고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을 시키면 96% 정확도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했던 피처들이 뭐였죠? 그러면 에리어 듀포 지금 보니까 컨케이브 포인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3에 지금 concave point worst, concave point mean 이런 값들이 지금 두 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진짜로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게 중요하다고 나오는지를 한번 물어봅시다. consensus라는 custom GPT 얘는 scientific literature를 직접 검색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컨케이브 포인트. 컨케이브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브레스트 캔슬 했죠? In 브레스트 캔슬 히스톨로지 is 요거 컨케이브 포인트 feature important 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봤는데 컨케이브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나오는데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브레스트 캔서 히스톨로지에서는 컨케이브 포인트라는 것은 튜머 쉐이프에서 이레귤러리티 얼마나
찌글찌글하고 복잡한 집을 표현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비나인과 멀리그넌트, 악성, 양성 튜머를 구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관련된 에비던스. 이런 연구가 있대요.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모델링 애널리시스 앤 쉐이프 어플리케이션 및 컴퓨터 에이디드 다이그노시스 오브 브레스트 캔서는 2011년 연구네요.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연구가 또 있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Feature extraction from a single base Turing classification of breast tumor. 이것도 이제 자동 진단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인 것 같습니다. Malignant breast tumor and benign mass 이거를 서로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도 있네요. 2020년이면 비교적 최근이네요. 서포트 벡터 머신과 랜덤 포레스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브레스트 캔서를 다이그노시스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이렇게 했더니 AUC 얼마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모델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셋만 제대로 만들 수가 있으면 어디선가 구할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 분석도 자동으로 하고 관련된 자료도 이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과제는 사실 이 실습을 한번 이제 따라 해보시고 과제들을 가지고 이걸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봤습니다. 이번 학기 우리 앞에 12주 동안 있었죠? 그동안 많은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각 과제가 각 시간에 배웠던 것만 간단하게 이용해서 할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동안 12주차 이번에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것도 좀 배웠고 그동안 배웠던 걸 한번 종합해가지고 지난 예전에 제출했던 코드 예를 들어서 첫 시간에 뭐 BMI 계산기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걸 한번 수정 계산시켜가지고 뭐를 어떻게 계산시켰다 설명을 적어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LMS에 금요일 밤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개념도 없고 데이터 분석을 해본 적도 없고 코딩도 안 배워보신 분이라면 오늘 수업이 굉장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쭉 따라해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구나. AI랑 조합해서는 무슨 분석을 어떻게 하면 될지만 알고 있으면 그 일을 내가 정확하게 일을 시키기만 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런 것들을 체험해보는 정도의 의미가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